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예고해서 한반도 긴장감이 좀 더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 초강경 대응 조치에 대해서 태평양에서 역대급 수소폭탄 시험일 것이다 라고 말해서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막말 싸움과 태평양 수소폭탄 시험, 오늘의 이슈입니다.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김정은 명의의 성명이 나왔는데 아주 뭐 원색적인 비난의 성명인데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이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서명이 들어간 성명, 그거 자체가 처음이죠. 네. 북한에서는 최초입니다. 김일성, 김정은 때도 없었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성명이 발표될 때는 북한이란 국가 이름으로 나오든지, 네, 뭐 노동당 이름으로 나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최고 지도자 이름으로 공식 성명이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일성 때도 없었고 김정일 때도 없었고 김정은 때도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그 관례를 깨고 김정은 개인의 이름으로 성명이 발표됐다는 거.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 김정은이 무언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성명을 발표할 만큼 뭔가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그 형식적인 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9월 21일 김성은. 지금까지 없었던 자기 이름으로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제 상황이 그만큼 급박함을 좀 세계에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성명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국가에서 외교적으로 내놓은 성명을 넘어서서 원색적인 비난 일색이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정말 입에다 담기 쉽지 않을 정도의 비난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어느 수준, 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뭐라 그럴까 좀 속된 말로 시정 잡배들이나 하는 그런 식의 이 단어를 써가면서 네, 맹비난했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지할 소리만 하는 넉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난이 깡패임이 틀림없다.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레 지저대는 법이다.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이 김정은의 심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totally destroy 뭐 네, 이런 발언에 매우 분노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전체를 그야말로 멸절시키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입장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보기에도 자기가 지도자로서 무언가를 좀 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어떤 좀 그 생각을 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런 막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막말을 통해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확고한 결속시키고 예, 결속시키면서 또 확고한 이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절대 쟤보다는 약하지 않아, 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 그래서 김정은도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네, 센 이런 단어들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수위가 이제 계속 한 단계 올라가고 올라가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막말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막말이 오가고 난 후에 또 김정은은 미국에게 초강경 대응책을 보여주겠다라는 네, 식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에게 기자들이 와 달려가서 초강경 대응책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냥 뭐 수소폭탄을 시험하겠다 정도도 아니고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이런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온 것 같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강력한 성명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면서 리용호가 지금 유엔 총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에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용호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이라는 것은 알 테니까 리용호에게도 그 정도의 지침을 준 것으로 이렇게 말해라. 그 정도까지는 얘기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리용호의 그 발언을 자세히 보면 네. 뭐 한국 언론도 이제 헤드라인은 사실 압축시켜야 되니까 네. 헤드라인만 보면 태평양의 수소탄 실험 뭐 이런 식으로 세게 났는데 네. 내용... 했다는 건지 하겠다는 네. 건지 애매하죠. 근데 이 실제 인터뷰한 것을 들어보면 뭐 태평양의 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역대급 수소폭탄 시험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던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기보다 뭐 그런 정도 아니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김연기고 아니면 말고식 약간 그런 뉘앙스로 했는데 예. 그러나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북한이 예. 실제로 태평양 어딘가에 수소폭탄 시험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인상은 누구에게라도 다 준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일단 북한의 목적이 성사됐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핵폭탄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네. 알아요. 네. 수소폭탄은 그럼 뭐야? 그거 더 약한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가죠. 이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핵을 분열시키고 그 분열시킨 에너지를 가지고 그 수소 에너지를 달라붙게 해서 그 융합을 시키는 거죠. 네. 융합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제 폭탄을 만드는 건데 네. 이게 그 원자탄보다 뭐 수천 뭐 수백 배 뭐 심지어 수천 배에 달하는 위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수소탄이 어딘가에 만약에 떨어져서 폭발한다고 한다면 그 뭐 거의 한 도시 정도가 그냥 네. 없어질 수 있고 특히 이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소탄이 떨어지는 그 지역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녹는다면서요? 녹고 뭐. 타고 뭐 이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이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이제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무기네요. 네. 최악의 무기네요. 자. 그런 그 수소폭탄을 태평양 한가운데서 시험하겠다라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시험 발사해서 태평양 바다에 떨어뜨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수소폭탄을 실제로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뜨려서 폭발을 시켜보겠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과의 전면전 선전포고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이 호기롭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의문을 갖고 네. 있습니다. 네. 태평양 바다가 뭐 워낙에 넓은 대양이긴 하지만 네. 태평양이 곧 미국 우리 서부와 그렇죠. 좀 맞닿아 있고 네. 태평양엔 또 그 하와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태평양에서 그런 이제 수소폭탄 실험을 한다는 것은 뭐 설사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라 하더라도 본토에서 떨어진 위치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수소폭탄이 터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북한을 저대로 좌시할 수 없는 거죠. 북한이 그 수소폭탄을 태평양 공해상에다가 실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 어디든지 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만약에 태평양 어딘가에 수소폭탄 시험을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고요. 그런 시험은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북한이라도 견딜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런 게까지 지금 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하지만 이런 건 가능할까요? 네. 뭐 말을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뭐 예, 수소폭탄이든 핵폭탄 아니더라도 뭐 재래식 폭탄이든 뭐 가짜 핵탄두든 뭐 이런 걸로 한번 뭐 보내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지금 거의 뭐 10이라고 치면 한 9까지 갔다 치더라도 나머지 1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북한은 핵실험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실험하는 것 자체는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놀라울 일은 아닌데 수소폭탄 실험을 그것도 공해상의 태평양에서 한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해상에서
핵실험을 그것도 수소폭탄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러나 또 안 할 수는 없고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형태의 어떤 다른 형태로 겉으로 볼 때는 수소폭탄을 네.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껍데기만 씌우는 네. 예, 그런 이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죠. 지금은 안에 네. 그 아무것도 넣지 않았지만 우리가 넣으면 수소폭탄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또 그거는 북한 입장에서 너무 자신들의 체면이 깎이는 데다가 또 오히려 대외적으로도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다른 또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긴 어렵고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까지 말이 나온 거 보면 쏘아 올리긴 할 것 같은데 네. 페이크로 쏘아 올릴 가능성이 네. 높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언어폭력도 폭력이죠. 늑다리 미치광이, 타락한 로켓맨, 이 금방이라도 주먹다짐이 있을 것 같은 이 원색적인 언어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 같았으면 이 정도라면 벌써 주먹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다르죠. 또 달라야 하죠. 이 금방이라도 무슨 일 터질 것 같은 이런 막말 싸움 속에서도 대화를 위한 수면 아래의 움직임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럴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한 나라를 나아가 세계의 안녕과 질서에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라면 생각 없이 뱉어대는 그런 막말이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막말 싸움 후에 어떻게 화해할 것인지를 생각해 놓는 소위 출구 전략까지 마련해 놓았을 줄 믿습니다. 우린 그저 믿습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즐금하십시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